부동산 알짜 정보로 이어가고요. 우리가 만나볼 부동산 정보 더 남아 있습니다. 제이온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지원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직통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077-6357번으로 연락주셔서 이사님과의 상담 이어가 보시고요. 과연 어떤 정보 들고 오셨을까요? 바로 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다세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9년 1월 준공 예정으로 7층 건물 내 6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꾸려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이사님께서 처음 들고 오신 정보 같아요. 뜨겁다는 마용송 지역 중에 성동구 기대가 되는데요. 그 안에 어떤 물건,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마용송 중에 하나죠. 바로 성동구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고 온 성동구 물건인데요. 위치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2호선 상왕십리역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왕십리 뉴타운과 입지가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도심형 뉴타운으로서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이 물건지에서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왕십리역 때문인데요. 왕십리역에서는 2호선, 5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과 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지하철은 아니지만 ITX 청춘선까지 지금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도심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아주 잘 발달된 그런 환승역이기 때문에 지난해죠. 바로 KTX 경강선이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GTX B노선과 신호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왕십리 뉴타운이 교통만 좋은 건 아닙니다. 바로 강남과 견주어도 정말 될 만큼 생활 편의시설 상당히 좋은 곳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상왕십리역과 바로 역과 연결된 아파트가 바로 센트라스 아파트가 되었는데 단순히 아파트에 붙어있는 그런 상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상권을 지금 이루고 있는 정도인데요. 바로 그 상가 그 단지 안에 바로 종합병원이 지금 위치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혹시 슬세권이라고 아십니까?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바로 그런 슬세권이다 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그 왕십리 민자역사를 이용하시면 영화관과 그리고 엔터식스에서 쇼핑몰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주거 환경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고요. 바로 또 청계천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의 자랑이죠. 서울숲도 여러분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2호선 상왕십리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의 뭐 교육, 교통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들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입지입니다. 따라서 주거 만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의 교통이나 인프라, 입지를 공유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가까워서 그렇겠죠. 이곳은 또 GTX BC 노선이 관통될 예정이라면서요. 개발 호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 전에 이제 동북선도 경전철도 이제 바로 내년에 개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2호선과 4호선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개통이 되면 한 15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또한 그 지금 하루 이용 평균 이용 개수가 지금 21만 명이 추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왕십리역에 있는 유동인구가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유동인구 늘어나면 집가 상승 이룰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왕십리역에서
역까지만 운행되고 있는 분당선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분당선이 내년에 청량리 역까지 연장 개통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 물건주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청량리 아주 대표적인 교통호재죠. 말씀하셨듯이 GTS BC 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교통 호재까지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왕십리 유턴 또 바로 위에를 보시면 지금 용두 5구역의 재개발이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관리처분 그 계획 변경 인가가 통과가 됐고요. 내년이면 분양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 왕십리 그 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재개발도 지금 행당 구역에 지금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왕십리 뉴타운의 성공으로 인해서 주변의 재개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 물건지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발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지금 성동구 내에서의 아주 큰 그 이슈가 되는 거죠. 바로 성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확충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성수동에는 지금 45개의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돼서 3,000개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6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더욱더 지금 건설될 예정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지금 어떤 공장이라든지 아주 자그마한 창고가 있던 자리라도 공동주택으로는 허가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지금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지금 많은 주거시설들을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장인은 늘어나는데 주거시설이 없다면 어디로 이동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교통과 그리고 생활편의시설이 아주 잘 갖춘 그 왕십리 뉴타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전세가 상승과 시세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한강의 물과 서울숲이 근처에 있는 건물입니다. 과연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임장을 가보시면 바로 여러분께서 이제 샘플하우스도 보실 수 있겠고요. 2019년 1월 중순이면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그 외관이나 내관도 아주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룸 구조고요.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리고 다용도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 건축주분께 신경을 많이 쓴 그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주 튼튼하게 임대를 놓으실 때도 걱정 없이 임대 놓으실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날짜 잘 체크하시고요. 금액은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금액이 가장 메리트가 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신축으로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신축들이 3억 투룸이 3억 5천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 2,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율도 지금 굉장히 높아서 3억에 전세를 놓으시면 2,800만 원이면 여러분께서 소유하실 수 있는 아주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이다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